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부터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스펙 대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이나 인성 등의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SK그룹은 오는 9일 시작되는 대졸 신입 공채부터 입사 지원서의 외국어 성적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기재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학력과 전공, 학점 등 기본 정보 정도 기재할 뿐 심지어 입사 지원자의 사진 부착도 없앨 계획입니다. 스펙 대신 중요해진 건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을 줄이고 직무 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정신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펙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도전 정신과 역량을 중심으로 그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바이킹 챌린지 전형을 작년보다 2배 정도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스펙 대신 직무 역량이나 인성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이미 스펙 기재를 없애며 열린 채용이 나선 지 오래인 삼성은 올 하반기부터 채용 절차에 직무 적합성 평가를 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직무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희망 직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는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일부터 대졸 신입 공채에 들어간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입사 지원서에서 스펙 기재란을 대거 없앤 데 이어 올해는 동아리 봉사활동 기재를 추가로 없앴습니다. 대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의 창의성과 열정 등을 평가하고 영어도 점수 대신 회화 능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볼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펙 없애기 동참한 LG도 올해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에 한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요 대기업들 가운데 올해 9,50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한 현대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신입사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